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백지화된 이후 영덕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고시가 10년 만에 해제됩니다. 지역에선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보상과 원전 특별지원금 사용 승인 등을 요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 천지원전 건설 예정 지역인 영덕읍 성리와 노물리입니다. 이곳의 원전 건설 사업은 지난 2012년 예정 지역 고시로 시작됐습니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편입 부지에 대해 보상에 나섰고, 지난 2017년 정부가 원전 건설 백지화를 발표한 이후 이듬해 원전 건설 사업이 종결됐습니다. 고시 이후 10년 동안 원전 예정 지역으로 묶어놨던 부지에 대해 고시 해제가 추진됩니다. 산자부는 지난주 고시 해제 절차를 담은 공문을 영덕군에 보냈고, 주민 의견 수렴도 요청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10년 동안 재산권 침해를 입었다며 적절한 보상 대책을 요구했고, 원전 유치에 동의한 의회에선 원전 지역 고시 때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어떤 이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이 강구되고, 그다음에 380억이라든지 향후 영덕군 발전에 대해서 또 지역 개발 사업에 일정 부분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영덕군은 원전 예정 지역 고시 해제에 따른 주민 보상 대책과 편입 토지 이용 계획, 원전 보상금 380억 원 사용 승인 등을 정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산자부로부터 380억 사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영덕군 의회에 예산 편입 과정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군비를 통해서 또그 사업들을 추진했기 때문에 산자부는 영덕군의 의견이 접수되는 대로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열어 천지원전 예정구역 고시 해제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정 고시 해제가 예정대로 의결되면 10년 만에 영덕의 원전 건설 사업은 완전 백지화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